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개막식 없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춘천 호반 체육관 앞. 선수들이 방역 절차 안내를 받은 뒤 꼼꼼하게 방역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발열 확인 등을 진행하고 출입 절차가 완료됐다는 표식을 붙이고 나면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통해 대기 장소로 향합니다. 관중석은 리그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자리를 채우고 경기장은 구석구석 소독도 진행됩니다. 2020 KWBL 휠체어 농구리그 현장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스포츠 이벤트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KWBL이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며 예정된 리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제대로 된 경기 한번 하지 못하고 8개월여를 넘긴 선수들을 위한 도전에 나선 겁니다.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이렇게 경기를 열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운동할 때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서 이번 리그를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창단한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단은 리그를 통해 예정보다 늦은 첫 데뷔 경기를 치렀습니다. 개막 경기에서 수원 무궁화전자를 만난 춘천은 경기 중반 20점까지 점수가 벌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맹추격 끝에 종료 30여 초를 남기고 단독 기회를 잡은 이치원 선수의 슛이 성공하며 64-6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 하나은행 여자농구팀을 이끌었던 조동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춘천은 이후 대구와 서울까지 꺾으며 1라운드 초반 3승을 연이어 기록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경기 홀에서 많이들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 점수차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게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3위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우승도 보이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KWBL은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으로 9월 중순 서울에서 예정된 경기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장소와 일정 조정을 협의 중입니다. 국제TV 뉴스 정두리입니다.